월곶 판교 복선전철의 인천역 정차를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뗐습니다. 기관 간 입장차가 크지만 지속적인 합의와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성과를 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월곶 판교 복선전철과 인천발 KTX의 인천역 추가 정차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EMU 260320의 인천역 연장 운행에 따른 대략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전동차 EMU 260320 세 종류의 열차가 이 인천역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승객을 태우고 아니면 내리기 위해서는 이쪽 지금 빨간색 보이는 승강장을 한 40m 정도 더 시공을 해야 됩니다. 한빛구 시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편성이 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천역에 EMU 260320이 모두 정차하면 약 1,100억 원, EMU 260만 정차하면 약 280억 원의 시설 개선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공단과 코레일은 송도역 거점화 대비 인천역 출발은 효율성이 낮고 운영 적자가 예상돼 면밀한 타당성 검증과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며 기존 월곶 판교선 외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MU를 정차하게 되면 월곶 판교 사업 자체에 이제 타당성 재검증이라든지 사업 구간 바뀌기 때문에 관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역에 EMU 정차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천시는 실시 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운영 계획을 변경해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단과 코레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기본 계획 고시됐으니까 못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부터 예타 뭐 기본 설계 다 했잖아요. 그 많은 지금 자료가 축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실시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그러니까 인천역으로 야 시발역을 옮기는 게 좋겠다. 그게 적정한지 당연히 거기서 검토를 하는 게 빠르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배준영 의원은 중구 원도심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역 급행 열차 정차가 필요하다며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테니 기관 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고속철도가 들어와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국회 예결위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고 비용 내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